그림은 관계의 집이라는 그림이고요. 각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모래밭에서 만나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각각의 집이 상징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나와서 둘이 함께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는데 그 둘이 너와 나의 타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라는 하나의 집을 짓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본내음이란 그림이고요. 기존의 컴퓨터 그림의 한 부분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고 아이가 꽃송이 안에 봉긋봉긋 올라와 있는 아이들 꽃수술같이 올라와 있는 이 아이들의 향기를 맡고 있는 거죠. 본내음 뭔가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고 다음 그림은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번엔 이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중생이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땅, 물, 바람, 불, 진수, 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4대로 이루어진 몸을 받아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어가는 업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쉽게 말해 점수가 매겨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마음가짐으로 매겨질 텐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또 윤회를 한송이의 꽃으로 표현을 했고 좀 어둡게 그려진 그림 같아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는 그림이라서 다음 그림은 이거는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이대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펼쳐본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 지금 이대로 기적 처음부터 이런 구도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우리 지금 이대로 기적. 다음 그림은 사물 탈출. 사물 탈출. 사물의 표지 컨셉 그림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게 사물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던 한 달이었고 그게 사실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고 저는 이것을 저의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삼을 탈출. 그리고 이 그림은 8차 결산의 마지막 그림
시절 인연이라는 그림이고요. 네. 제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개인사가 담긴 그림입니다. 이것은 긴 말하지 않는 걸로. 두고두고 곱씹을 때마다 아주 그냥 저에게는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남을 이를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봤네요. 어찌 보면 암호와 같은 그림이기도 한데요. 후회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8차 결산 마쳐봅니다.